안녕하십니까. 번개콩입니다. 수능특강 2강 2번 주제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저것은 단지 새로움이 아니다. 현대문학이. 자, 현대문학인데, then make it different. 다르게 만드는. 자, not just A, but just B 강조구조죠. 더 컨텍스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곳에서, in which, 전치사 위치는 장소의 부사, where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곳에서 it, 그 문학이 적혀지고 인지되어지는 곳에서.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뭐냐면 컨텍스트랑 컷마 찍고 동격의 구조예요. 자, 이 문맥은 무언가, 자, which gives, 주게 되는데, 이 현대 문학의 내용에 매우 흥미로운 edge, edge는 끝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strong point의 강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강점을. 자, over은 뭐뭐 보다의 뜻이에요. 자, 문학인데 과거의 문학보다. 자, 왜냐하면 세계화 때문에 중요 단어겠죠, 여기서. 자, 원은 일반적으로 또 사람이에요. 사람은 기대할 수가 있다. 자, many more. 훨씬 더 많은 공유되어진 레퍼런스, 참조들을. 그래서 many가 들어가는 much 대신에 뒤에 셀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현대 문학에서. 자, will regard to는 뭐뭐에 대해서예요.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미디어와 문학적인 아이콘. 그리고 섞여진 것에 대해서. 자, 애저로는 대개. 지역적, 국가적인 참조를. 자, is은 가조겠죠. 그것은 쉽게 be held. held는 여기서는 조동사 플러스 수동형으로 이해되어지다, understood의 뜻이요. 이것은 쉽게 이해되어지는데, 대칭 주어. 작가들, 예를 들어서, 카네기 더글라스 커플랜드와,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자, have. 주어 복수였죠, 지금. 1번, 2번. 자, have more in common with. 자, in common, 공통점을 가졌다고, 이 책을 서로서로. 자, than, 뭐보다, with a literary tradition. 문학의 전통보다. 전통이란 말은 예전 사람이겠죠. 자, 그곳에 그들이 자라났던 사람들보다.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겠죠. 그들이 자라났을 때 시절에. 자, 왜냐하면은, 자, 현대 음악, 텔레비전, 다른 미디어들이 또 복수예요. 주어 3개였어요. 자, 너무나, such 뒤에는 a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요. 너무나 상당한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오는 대하여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자, 보스의 MB죠. 자, 그러면 formally, 공식적으로 혹은 thematically, 여기서는 주제적으로 영향을 줘서.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이것들은 영향력인데, 자, to which도 그냥 where로 해석하면 돼요. 그곳에서. 장소의 부사, 많은 작가들인데, of the past, 과거의 작가들은 did not have access, 접근하지 못했던. 그래서 현대 문화의 특징은 뭐다? 문맥인데, 문맥의 어떤 영향이냐면, 미디어 발전에 의한 상호 영향의 작용에, 특징이 된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 4번, the impact, 영향력이 더 globalization, 세계화의 영향력이다. on, 대하여죠. 현대 문학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 까지 2번 강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